다시 본질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월 둘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3년 사랑방 목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사랑방 목자 모임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갈릴리 채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사랑방 모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사랑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소년부실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폭발훈련생 및 영어 전도폭발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전도폭발훈련은 전도자로 훈련받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훈련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12주간이며 금요일 오전반과 주말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조성희 A 집사님과 박용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나는 범어교회입니다를 시작합니다. 생캠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캠페인은 시작합니다. 패키지 안에는 40일간 매일의 묵상을 돕는 묵상집과 함께 브로셔와 배지, 펜 등이 들어있어 40일 동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입하셔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간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패키지는 본당 로비와 각층에 설치된 생캠 부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전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날, 그 뜨거움은 우리 범어교회를 20년 동안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모습을 배우고 또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섯 가지 공동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삶에서 체질화되어 나타나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공동체 고백을 나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이루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시작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범어교회입니다.